네, 올해는 정말 뜻깊은 해인 것 같습니다. 특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이 되었습니다. 5월 11일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날을 동학농민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광화문에서 기념식도 열렸습니다. 저는 이게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그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들이 가졌던 사회개혁 의지, 이런 부분들을 오늘에 있어서 계승한다는,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좀 널리 알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더더군다나 125주년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전혀 안 나온 건 아니고요. 뭐 영화나 또는 또뭐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이제 나오기도 했고요. 또 어떤 역사 드라마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전면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있는 드라마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. 제가 봤을 때 피지배층이 사회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드라마나 이런 역사 컨텐츠로 제작되기에 약간 껄끄러운 측면이 있지는 않았나,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드라마를 만들어 가다 보면 그들의 뭐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던가 경제 정의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라마로 만들기에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왜그 많은 농민들이 참여했을까를 생각하면 그만큼 호응을 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삼정의 문란 이런 것들이 극에 달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조세 부담이 너무 가중됐었죠. 금일부터 고부 곡식은 단한 톨도 바깥으로 반출해서는 안 되고 외지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도 금한계 유념들 하시오. 그리고 이제 그 세도정치기를 지나면서 부정부패가 정말 만연했죠. 그래서 탐관오리라는 표현을 쓰죠. 또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한 이래로 이제 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 경제 침탈, 특히 청나라나 일본 이런 제국주의적 경제 침탈이 농민들의 경제를 거의 뭐 농가 경제를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 보니까 전봉준의 입을 통해서 이게 이제 확실히 그 당시의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더라고요. 관리들이 백성을 사살하기 무리이고 재산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징세란 미명하에 도마의 고깃덩이처럼 난도질하는 세상이잖소. 세금은 국보보다 세곱, 네곱 받는 것이 제값이고 그 황국의 이자는 원금을 넘어선 지 이미 오래. 죽은 자에겐 백골징포, 전복이에는 황구참정, 가족엔 쪽집, 이웃에겐 인집, 그 수령들에게 살점을 뜯기고 아전들에게 뼈를 발리는 지금이 객지 눈에는 대명천지를 보이시오. 전봉준이라는 인물은 이제 역사적 사실을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게 저는 그 당시를 설명해주는 아주 정확한 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. 대중들의 가장 흥미를 끌려면 몰입도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역사 드라마니까 역사적 사실의 근거를 해야 되고요. 그래야지 몰입이 되지. 안 그러면 사람들이 저 고증 잘못했네,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 또 적당히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, 그 전봉준이란 인물을 보면 아, 전봉준이 저랬겠구나. 아, 저런 말들을 했구나. 거사의 장두를 맡은 조소리의 전봉준이에다. 고부 가난을 격파하고 가락한 몰입에들의 목을 베일 것이오. 그리하여 우리의 피 끓는 염원을 주상전하와 조선 팔도에 알릴 것이오. 백성에겐 쌀을, 탐관오리에겐 죽음을. 역사책 속에서 볼수 있는 전봉준은 활자화 되어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. 근데 드라마에서는 전봉준이 말로써
그 극을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 대사들이 그 당시를 표현하고 또 지금까지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한 이런 대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몰입도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흥미 이런 것들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인물인 것 인물들인 것 같아요. 그 형이 동학군이 되고 또 동생은 토벌대에 속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그 형제의 갈등 속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극 드라마이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이런 부분을 또 잘 연출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 시방 제정신이야? 백가래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. 형님과 함께요. 헛소리만 하고.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. 세상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것이라고. 가당치 않은 헛소리로 여겼는데 진리였어요. 그걸 황석주가 깨우쳐 주었습니다. 어찌 참스승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송자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예리 씨의 경우에도요. 사실 뭐 분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과연 여성이 그런 역할을 했을까? 이런 생각도 들죠. 왜냐하면은 뭐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역할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정말 개연성 있게 당차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역사 드라마는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.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는 현재의 우리가 당면에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농민들이 외쳤던 사회정의나 경제정의 이런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다란 시청자들의 공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중들이 흥미를 가지고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역사 드라마가 좀 더 질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. 왜냐하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그렇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또 분들도 더 큰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.